먹을 저하는 범생이를 감행하다 처벌되었습니다. 북을 딱 찍고 나갔을 때 저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. 좀 켰으면 그 사람도 굉장히 처형이 됐겠죠, 아마. 남한 노래, 남한 드라마 여기 다 빠져 있으니까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애들을 한데 이제 지금 이게 협박을 하는 거죠. 북송이 되는데 그때 김정일이 방침이 내렸어요. 비법 월경은 마약과도 같습니다. 나라를 배반한 저런 자는 저렇게 된다는 거를 다 한 명을 저를 세워서 천 명을 교양시키자는 건데 그냥 무기징역 보내도 좋으니까 재판장 좀 나가게 안 해달라고 제가 빌었어요.